양지역 간 화합과 우위를 단단히 다지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상호 합의하고 자매기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에서 발걸음이 모여드는 잘 만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도시, 이것이 바로 상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기는 부산광역시 남구입니다. 이번 자매기능은 한구도시 남구와 예급도시 우리 상주 간의 상호 보완 후 증진은 물론 도농 상생의 길을 열는 기중한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양도시가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를 하고 특히 미래적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양도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자매기능 협정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행정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잘 만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의 비전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상주시는 물론 남구의 발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믿어 의심합니다. 요즘 국가와 국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상호간의 자매결을 통한 지역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와 우리 상주시 자매계를 활발한 우호 협력과 교류를 이어주고 또한 건전하고 유기적인 협력의 관계 속에서 공동 변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매계는 협정을 계기로 양 도시와 인간이 신뢰와 우정을 쌓고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양 도시 시민을 대표하여 이종철 남구 청장님과 이정백 경기시장님께서 자매들의 결정적인 성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도 기대와 주시고 시와 부산 남구의 자매기능에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그 감사의 뜻을 깊이 담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5·6도의 고장 우리 남구와 상주시가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두 도시 간에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그 도시 간의 화합과 협력과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